맛있는 라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얼큰 해물 맛인데요. 2007년에 맛있는 라면이 처음으로 런칭되고 11년 만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요. 윤희가 사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은 그대로인데 뭐 60여 가지 재료가 듬뿍 들어있다고 하니까 어떤 맛일지 궁금하죠? 한번 까볼게요. 버튼 또 꺾고. 자, 스프, 해물. 여기. 60여 가지? 여기 60여 가지 다 들어있어? 똑같은 것 같은데. 별로 뭐 건더기가 많은 것 같진 않고요. 분말 스프. 속았나? 자, 분말 스프 똑같고요. 자, 끓여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뭐 이게 엄청 뭐 건더기 스프가 부풀어지나? 모르겠는데 한번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 뿌리면 라면이 확 온도가 올라와서 더 맛있긴 하지만 인덕션으로 맛있게 할수 있습니다. 원래 라면 먹을 때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하는데 진짜 이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요것만 딱 해서 먹겠습니다. 딴거안 넣고. 자, 온도 올렸습니다. 저는 물이 살짝 끓어올리면 면보다는 스프를 먼저 넣는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두번 끓입니다. 먼저 건더기 스프 넣고, 건더기가 뭐 60여 가지가 들어갔다는데 뭐 잘은 모르겠고요. 스프 두개 집어넣습니다. 좀 이따 팔팔 끓어오르면, 스프 냄새 일단 좋습니다. 좀 이따 팔팔 끓어오르면 면 넣겠습니다. 자, 이제 팔팔 끓어, 오, 김이 엄청나게 올라왔네요, 이 위치가. 자, 면 집어넣겠습니다. 팔팔 끓어오르면. 면 투입, 투하. 자, 보조, 젓가락 주세요. 살짝 푹, 집게. 집게 사용합니다. 고급 집게. 옆에 또 보조가 또 이게 생명이라고 또 얘기해 주네요. 네, 놓칠 수 없죠. 옛날에 라면 부셔 먹을 때 이게 더 맛있죠. 자, 이제 쓰레기 정리해 주시고 쭉 담가지도록. 원래 이 뚜껑을 닫아서 요리를 해서 엄청 높은 열을 가해야지. 그래서 그 분식집 라면이 맛있는 거예요. 팔팔 끓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팔팔 끓을 때 이게 온도를 줄이면 안 돼요. 핵심은 온도를 줄이지 말고 찬 공기를 이렇게 쐬줘야지 면발이 꼬들꼬들 맛있어요. 예, 온도는 그대로, 온도는 떨어뜨리면 안 돼요. 분식집에서 할 때도 완전 불 크게 해가지고 중국집처럼 엄청나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. 이렇게. 자, 라면, 끓인 라면, 맛있는 라면 해물 맛 나왔습니다. 자, 쉽게 한번 주세요. 아주 좋은 상태로 딱 익었습니다. 딱 해주고, 와이프도, 와이프는 조금만 먹어. 많이 줘라. 많이 먹어라. 자, 어우씨. 욕할 뻔했네. 대리미세인데. 자, 하고 국물. 오, 건더기. 건더기 기대됩니다. 자, 국물. 역시 항상 와이프를 먼저 챙기는 이 배려심. 이 배려심. 국물 덮어버리는 배려심. 딱 봐도 건더기가 기존 거보다 좀더 있어 보이긴 하네요. 아, 먼저 맛보기 있어요? 어때? 라면 잘 끓이지? 자,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는 라면 해물맛. 11년 만에 나온 신제품. 가격은 똑같고 60가지 첨가물이 들어간.
어때? 건더기. 건더기. 이런 건더기 많네, 이런. 뿌르나 뭐, 건더기 스프 때는 아니었었는데. 면발도 잘 끓였나? 국물도 좀 더 깊은 맛이 나는 그런 느낌? 농심 어떻게? 나 원래 그냥 원래 생각했었는데 하나 예전에 우리 바로 그거 때문에 죽어가지고 근데 맛있는 사람도 맛있다고 생각했어. 근데 더불어서 저 사람도 국물도 맛있고 아 이거 빵하는 사람들 보면 라면 막 10번 정도 빠는데 이게 어떻게 먹을까? 맛있는 라면 10시 바꿔오세요. 어 바꿔오세요. 원래 남자친구 바꿔오세요. 음식물 쓰레기 안 나오게. 맛있다. 삼양라면에 2007년 출시된 맛있는 라면 신버전. 맛있는 라면 해물맛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윙.